오늘 아침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이 되면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20도 안팎에 머물렀던 강릉은 오늘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전국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8도, 대구는 14.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